컬러리스트가 되고 싶다며 정확한 색감과 맥과도 연동이 가능한 제품 추천을 요청한 박태희 친구를 위해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하는 남자입니다. 게임을 하기 위해선 주사율이 높은 모니터가 유리하고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하기 위해선 넓고 큰 모니터가 필요하듯이 영상 편집을 하는 분들 또한 모니터 선택에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색역과 멀티 기능인데요. 예전에는 컬러 차이가 심하게 벌어지지 않는 높은 색역대의 모니터가 구매 포인트였다면 요즘은 노트북을 사용해 작업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간편하게 연동이 가능한 모니터들이 선호받는 추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편집자 컬러리스트로 활동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를 준비했습니다. 제품의 이름은 BenQ PD3256. 올해 출시한 신제품이며 프로 디자이너 편집자를 위한 무결점 4K 모니터입니다. 저는 영상업을 시작하면서부터 BenQ 모니터를 메인으로 사용한 유저라서 이 제품에 대한 기대가 컸고 PD2700과 3205 모델을 현재 사용 중일 정도로 PD 라인에 애착이 있는데요. 이번에 출시한 PD3256는 이전 모델과는 또 다른 성능과 더 업그레이드된 기능들로 돌아왔습니다. 이 제품은 맥과 연동이 되는 모니터로 유명하며 모니터 뒷면엔 총 2개의 썬더볼트 3 단자가 있어서 케이블을 연결하기만 하면 충전과 동시에 모니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98%의 디스플레이 P3를 지원해서 sRGB보다 25% 더 넓은 색 영역과 적색 부분에 더 넓은 커버리지를 활용해 더욱 편리한 작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M북 모드를 통해서 애플과 동일한 색감을 별도의 조정 없이 단 한 번의 클릭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 선택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뢰할 수 있는 색역이라는 건 다들 아시죠? 이 제품은 팩토리 캘리브레이션 자체만으로도 현재 모니터로 본 영상과 동일한 색감의 결과물을 뽑아줘서 이와 같은 캘리브레이터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 부분은 특히 두세 대의 모니터를 사용해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겐 엄청난 메리트가 있습니다. 모니터는 무조건 보기 좋은 색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색감을 표현해주는 제품으로 구매하세요. BenQ 모니터의 또 다른 장점은 핫기퍼게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다이얼과 휠을 사용해 밝기, 명암, 볼륨 등 모니터의 모든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만약 데스크 셋업을 깔끔한 구조로 사용하는 걸 선호한다면 디스플레이 파일럿2를 다운받아 설치하면 마우스 클릭으로 모니터 제어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맥키보드를 통해 디스플레이 밝기를 조절할 수도 있으니까요. 꼭 다운받아 사용해보세요. 이 제품은 넓은 32인치의 4K 해상도를 지원하며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FHD보다 4배 더 선명한 이미지를 제공하고요. 새로운 IPS 블랙 패널의 탑재로 컨트라스트 스토와 블랙의 명암비 퀄리티가 업그레이드 되어 저조도 촬영을 좋아하는 저와 같은 분들에겐 특히 더 추천드리는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외관을 간단히 살펴보면 베젤이 전혀 없는 깔끔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스탠드는 넓은 상하좌우 범위 이동이 가능해서 장시간 작업에서 발생하는 목이나 어깨 통증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오토피버 기능까지 있어서 세로로 회전시켜 사용해도 되는 제품인데요. 여기에서 베젤이 없는 이 모니터의 장점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베젤이 있는 제품은 옆으로 회전을 시켰을 때 튀어나오는 부분이 참 눈에 거슬렸는데요. 이 제품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서 세로로 위치해 사용할 모니터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PD3256 리뷰 영상들은 맥의 친화적인 모니터로 이 제품을 소개하는 편인데요. 이 제품은 맥뿐만이 아닌 윈도우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제품 하단에는 두 개의 USB 3.2 단자와 HDMI, USB-B, DP 단자가 있으며 오른쪽에는 USB-C와 3.2 헤드폰 잭이 있어서 상황에 맞춰 유연한 작업을 진행할 수 있고요. 99%의 정밀한 sRGB 색역으로 컬러 그레이딩에 관심이 있거나 프로라인의 모니터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릴 만한 제품입니다. 저는 현재 총 3대의 모니터를 사용해서 편집을 하고 있으며 프로젝트나 온라인 강의, 채널 녹화를 할 때마다 저에게 최적화된 커스텀으로 모니터를 조절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색 비교를 위해 저렴하고 작은 사이즈의 모니터를 연동해 사용했었는데요. 지금은 아이패드 정도만 최종 출력을 하기 전 확인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처리 해야 되는 작업이나 노트북, 아이패드로 커버가 가능한 작업은 대부분 PD3256 모니터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편집 프로그램에 만족을 못하시거나 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어도비의 회원이 되어보세요. 가입하시면 프리미어 프로뿐만이 아닌 다양한 어도비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수많은 AI 기능들과 함께 나의 편집 스킬을 늘리고 싶다면 지금 당장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제품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알아야 될 몇 가지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피커인데요. 내장되어 있는 스피커의 성능이 뛰어난 편은 아니라서 별도의 스피커 사용을 권장하는 편입니다.
사실 윈도우 유저는 거의 100% 스피커를 따로 사용하기 때문에 단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iMac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주사율인데요. 이 제품은 60Hz의 주사율을 가지고 있어서 게이밍용으로는 추천하지 않는 편입니다. 게임을 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지만 60과 144 주사율이 가지고 있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게이밍 모니터를 찾으시는 분들은 벤큐의 게이밍 전용 모니터를 구매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맥북으로만 작업을 하다가 사이즈의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사용하기에 안성맞춤인 제품이며 iMac 디스플레이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모니터의 개수를 늘리고 싶으신 분들께 가격과 성능 면에서 메리트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색에 민감하신 분들이나 저와 같이 사진이나 영상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겐 최고의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제품이니까요. 색감 관련 추가적인 자료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 링크 또는 저희 채널의 최고의 1분 카테고리를 통해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보다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오른쪽에 보이는 알람 설정까지 같이 해서 다음에 올라올 영상 또한 빠르게 확인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 인스타그램 또한 팔로우해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영상 촬영, 편집에 관한 정보들 또한 놓치지 마세요. 그럼 크리에이티브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